마음 먹고 에디셔널 큐브를 두 개만 사. 느낌이 좋아. 장갑이냐 반지냐 거든요. 둘 중 하나인데 그래도 장갑이 크댐이 있으니까 장갑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아이크도 나름 솔솔하고 장갑의 크댐을 한번 해보지. 장갑이 땡기는 거. 장갑 어디 갔어요 근데? 어이구. 장갑이 땡기는 거. 아! 크리 3%. 아 근데 크리 3%에 옵션을 띄워야 돼가지고 그게 문제지 사실. 그게 어려운 거죠. 그죠? 아 2일 세 줄이나 그냥 크뎀에 한 줄 나오면 그냥 써야 되나? 어떡하지? 어? 아니 크뎀 자체가 보기 힘드네. 와 나왔어. 나이스 샷. 느낌이 좋았어. 아 3%짜리 나왔군요. 야 이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. 3% 5.16까지 오케이 소소하다. 야 이 유형 하는 길 반지도 해봐야겠다.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. 반지는 위에 2가 나와야 되고요. 어 이런 식으로 뭐지? 위에 2가 나와야 되거든요. 위에 2가 나와야 돼. 아 근데 그게 쉬워요 말이지. 그게 어렵지. 아 그쵸 그쵸. 하필 플러스 2가 나와야 돼가지고 그거밖에 이제 반지 확률이 없단 말이야. 아 그냥 두 줄 정도 나오면 그냥 킵해야겠는데. 세 줄은 욕심인 것 같아. 나오지도 않네. 아 와 2탈 아래 록이다. 와 벌써 다 썼네. 아, 아쉽, 아쉽. 힘들어, 힘들어. 힘만 또 하필 나와야 되니까. 아, 반지 쉽지 않네. 반지 어려울 것 같고. 다 썼지 않나, 이제? 아, 2가 나와서 하나가 더 붙어야 되거든. 한 세트만 더 사고. 왠지 장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어. 56. 아쉽긴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옵션이지요. 인정합니다. 주드텟이 떨어지겠군요, 대신에. 오히려 주드텟은 떨어지겠어. 아! 써야겠다, 그지? 이거는 그래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위에 나오면은 5%밖에 안 나오거든요? 그러니까 차라리 2 플러스 4를 써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, 그지?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겠다. 211 5% 4% 4%라는 느낌으로다가 두 줄짜리 쓰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아까 전에는 7%였잖아.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좋은 거지. 장갑 356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군요. 좋았습니다. 끝.